짜파구리 먹었습니다. 짜파구리. 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나가 좋은가 뭔가. 왜 때문에 그래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전국을 윤활이하게 만들었던 국민 랜선 조카 우리 윤우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16살 된 윤우입니다. 아. 그때가 몇 살이었죠? 8살? 9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벌써 8-9년의 시간이 지나서. 네. 중3. 네. 야, 아. 지금 중3. 아니 그 저기 지금 키가 윤우 군이 꽤 큰데요, 지금요? 지금 키가 아빠보다는 커요. 아빠보다 좀 커졌어요? 네, 아빠는 인정을 안 하는데 아~ 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윤우 씨가? 어제 재는데 72.7. 아, 72.7? 야, 이제 뭐 73 바라보네. 아니, 요즘도 윤우 군 많이 알아보시지 않으세요? 지나가고 이러면? 많이 컸다고는 다들 얘기 다들 얘기를 하세요. 네. 아빠보다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시고. 근데 저도 뭐 아빠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아, 아빠보다. 그건 사실입니다.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보다 잘생겼다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아빠랑 엄마랑 섞여서 제가 나온 거니까. 그렇지. 어머니는 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예쁘신 것 같아서. 엄마 미인이시죠. 윤호 그리고 또 얼굴이 작네. 네. 얼마 전에 그 저 준수 군도 저 유퀴즈에 나왔었어요. 네, 알고 방송 봤어요? 아, 네, 한 네 번은 본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준수 군이 나온 걸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었다 그래요, 우리 윤우 군이. 그때 점수가 너무 궁금했다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 따로 알려드렸는데. 예, 맞아요. 저희들은 들었죠. 살짝만 써줄 수 있어요? 살짝만 느낌만? 그러면 제일 잘 본 거하고 제일 못 본 거. 아, 오케이. 아, 제일 잘 본 게? 잘 본 게. 그럼 못 본 거는? 아, 집안 분위기 뭐 조금 안 좋긴 하겠는데. 아, 혹시 몰래 알 수 있나? 아, 저희가 뭐 얘기해 드릴 수 있죠? 네, 아주, 네. 뭐 생각보다 나쁘다. 요즘에도 아빠 어디가를 봐요? 네. 아, 보면 좀 어때요? 그 기억이 잘 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나고. 아, 하나도 안 나. 아, 그래요? 진짜 인상적인 장면들 한 다여섯 개? 예, 네, 그 해본. 와, 8살 때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네, 안 나요. 이게 TV로 나가는 건 줄도 몰랐고. 네, 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네, 저는 아빠랑 친해지기 위해서 나간 거였는데. 예, 네, 아빠 어디가 첫날에 뭐 여러 번 있었긴 했는데 아빠랑 단 둘이 잔 적이 그때가 거의 한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울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엄마랑만 계속 같이 자다가 이제 그때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랑 잔 거니까 아빠지만 모르는 사람이랑 거의 아 근데 진짜 과장 1도 없이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긴 하지만 거의 이렇게 둘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정말. 아빠 어디가 같이 할래? 그래서 어땠어요, 솔직히? 싫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아빠랑 안 친했거든요. 근데 아빠랑 같이 가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싫었어요. 네. 아빠가 일단 정말 바빴어요. 또 아티스트이시다 보니까 불규칙하잖아요.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입장에서는 막 둘이 같이 있는 그냥 그 모습만 보는 게 정말 소원이었을 정도로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는 사실은 조금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거의 밤에는 항상 울면서 전화 왔었어요. 잠자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울고 그게 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되게 아빠는 그때 바쁘면서도 저한테 되게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잘해준 것 같아요. 아마 아빠 어디가가 아니었으면은 조금 더 늦게 돼서 아빠를 좀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최근에도 좀 이렇게 가족끼리라도 모임을 갖고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준수 가족이랑 제일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뭐 한 달 전에도 만났다고? 네, 맞습니다. 만나서 뭐 했어요? 게임 같이 하고. 네. 컴퓨터 게임. 짜파구리 먹었습니다. 아, 또 짜파구리 먹었어요? 네, 준수가 해줘가지고. 아, 준수 어떻게 저기 짜파구리 잘 끓이던가요? 네, 장난 아니던데. 아,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게
준수를 만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동생인데도 키가 쭉쭉 커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짜증나는 게 네. 그러니까 항상 비슷하다가 또 제가 좀 컸다가 또 비슷했다가 하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한 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준수가 더 커 있어요? 네, 준수가 더 컸어요. 지금 한 76, 77? 와.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가 뭐... 180이었으면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을 때니까 그래서... 아니 윤호군이 요즘 공부 욕심이 엄청나다고 예전에는 게임을 하루 종일 했는데 요즘은 공부를 하루 종일 한다고 정확히 그때 한 2, 3년 전까지는 게임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갑자기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는 좀 뒤처진 것 같고 좀 한심해가지고 야 이렇게 스스로 느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참 이거 와 쉽지 않은데 성적이 평균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95? 진짜? 이 막 1등, 2등 막 그런 건 아니고 야 평균 야. 95면은 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그 윤호 군의 꿈은 뭡니까? 꿈은 솔직히 아직 없어요. 하고 싶은 건 솔직히 없고 얼마 전에 광고 이거. 찍은 거 있지 않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 지금 그런 행보가 윤호 군의 그런 행보가 연예계 쪽도 약간 내가 진출해볼 의향이 있다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진짜? 네. 우리 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엄청 관심 있습니다. 진짜? 진짜요? 그럼 장르가 예를 들면 우리 쪽도 뭐 다양한 계열이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예능 쪽, 뭐 예능 파트 있고 뭐 가수 쪽, 배우 쪽, 뭐 어디 예능? 예능 쪽. 근데 그것도 제가 그만한 유지성님처럼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꿈을 찾으려고 또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건 또 학생인데 신분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야, 이거야말로 너무 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도 그 늘상 지호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있으면 그걸 했으면 좋겠다. 네.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된다. 근데 없대요. 그럼 공부를 해라. 넌 지금 학생 아니냐? 예, 지금 계속 이걸로 지호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공부는 솔직히 부모님이 시켜서 해야 된다기보다는 혼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윤호 군이 그 부모님을 대한 온도 차가 극과 극이라고 저기 좀 보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엄마와의 문자 내용입니다. 자 윤호 씨가 보내요. 엄마 I love you. 저 답 좀 I love you 해줬는데 답 좀 줄래요 엄마? 그럼 엄마 그러면서 답 좀 이렇게 답 좀 주세요 이렇게. 그 엄마가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엄마와의. 근데 아빠 한번 볼게요. 자 아빠입니다. 자 아빠가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엄마한테는 문자고 아빠 전화는 안 받고 실망이다. 미안해. 아빠는 뭐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늘리고 가겠지.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제 할머니 집에 있는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질투하는 건 조금 그냥 난 이러다 늘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는 이것보다 좀 더 띠꺼워요. 아빠가? 아니 제가요. 본인이 좀 더 띠꺼워요? 네. 이게 온도차가 굉장히 뜨겁고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굉장히 차가워요. 네. 이걸 좀 해명을 하면은 이거는 일단은 몇 년 전이라서 지금은 또 아빠랑 더 친해졌고 지금은 좀 더 예. 아 근데 아빠가 너무 웃기네요. 아빠는 뭐 그냥 일만 하다 그냥 이렇게 늙어가겠지. 저는 이제 이건 너무 제 감수성 그걸 빠져드는 것 같은데 가끔 나는 내가 이렇게 보던 우리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그 어린 시절에 진짜 너무 좀 조금 감정적이었나요? 감성적. 감정적이야. 이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공부해요. 윤우 씨. 그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와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빠는 카카오톡으로 뭐예요? 배달을 좀 받아줘. 아빠 옷 벗고 있으니까 배달 좀 받아줘. 아빠 옷 벗고 있으니까 팬티만 입으시니까 맨 알뚜리야 알뚜리야 너리 어렵겠습니다. 누가 보면 네 노래인지 알겠어. 남창희야 우리가 예? 엄청 불렀어요.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아버지가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아버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윤우 군이 아들이고 네. 아빠는 아빠잖아요. 네. 그럼 반대 상황이라면? 저 똑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배달. 진짜 시켜보고 싶어요, 아빠 한 번만. 민수라 부를 거 아니에요? 아, 민수라 부르죠. 민수야 보내고 배달 좀 받아줘. 왜? 이제 왜 하면은 나 지금 옷 안 입고 있어. 아, 아빠, 난데 지금은 아빠를 정말 1순위로, 아, 0순위로 동경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